안녕하세요. 판타리얼 동물원입니다. 전시수조 183개, 사육수조 90개, 전시탱크 용량 3,500톤, 전시생물 650여종 4만여 마리 보유하고 있는 코엑스 아쿠아리움에 예전엔 어떤 동물들이 있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코엑스 아쿠아리움에 있었던 동물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지난 퀴즈 정답은 1번이었고요. 이번 영상도 마지막 퀴즈가 있으니까 끝까지 보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가장 큰 악어이자 현존 최대의 파충류인 바다악어는 강호기, 맹그로브, 홍수림이나 석호에서 주로 발견되고 민물에서도 서식하지만 적당히 소금기가 있는 기수역을 더 선호하며 육지에서 수백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망망대에서도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파충류는 멍청하다 라는 편견을 깬 동물이기도 한데 복잡한 의사소통, 길함기, 상암식별이 가능하며 합성 능력은 시궁치 이상으로 포유류 수준에서도 상위권의 지능을 가졌습니다. 순혈 바다악어는 서울 대법에서 유일 보유 중이며 코엑스도 있었으나 지금은 없습니다. 톱강오리는 톱상어와 가끔 혼동되기도 하는데 이들은 목 단위에서부터 차이가 나고 가장 구분하기 쉬운 방법이라며 톱강오리는 입과 아가미가 몸이 바다 쪽에 있는 반면 톱상어는 입은 정면에 아가미는 측면에 붙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가오리와 상어도 마찬가지죠. 톱강오리는 총 7종이 존재하는데 모든 종들은 심각한 멸종위기에 놓여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종의 거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과거 코엑스 아쿠아리움은 이 톱강오리를 보유한 국내에 몇 안 되는 아쿠아리움이지만 지금은 없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름에 상어가 들어가고 같은 연고오류라는 점 때문에 상어라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상어가 아닌데 상어는 파대아강에 속하고 민상어는 전도아강에 속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누베칼레도니, 필리핀, 타이완, 베트남, 중국, 일본, 한국의 근처 수역에서 발견되고 심해에서 사는 심해어종이지만 전방위 은상어라는 종은 얕은 바다에서도 사서 세계적으로도 아쿠아리움에서 길러진 종이며 과거 코엑스 아쿠아리움에서도 이 전방위 은상어를 보유했었습니다. 코모도 왕도마의 다음으로 큰 오토모이토는 최대 크기 2에 50에서 300cm, 체중은 수컷 기준 20에서 40kg으로 동남아, 중국 남부, 호주 북부, 뉴기니 섬에 분포하며 5가지 아종이 있고 원래는 3개의 아종 더 있었으나 이 3종은 별개의 종으로 인정받아 구밍이 오토모니터, 마블 오토모니터, 누차리스 모니터로 불립니다. 산림 등에 서식하고 이름대로 물가를 좋아하며 수영이나 잠수도 능숙하며 부산 해양사 장문을 포함하여 몇 곳에서 볼 수 있고 코엑스에서도 있었으나 지금은 없습니다. 잠깐만요. 이것도 아닌데? 이제 잘 나오네요. 한국은 물론 중국, 일본, 대만에 서식하는 장수 풍뎅이는 한국에서 가장 크고 힘센 풍뎅이란 뜻이고 일본에서 마치 투구를 쓴 것 같다고 하며 가부토무시, 즉 투구벌레라고 부르며 영어로는 Rhinoceros beetle, 즉 코뿔소 딱정벌레로 마치 뿔이 코뿔소 같다고 하여 부른다고 합니다. 학명적 종명인 디초토무스는 두 갈래로 갈라지는 뜻인데 뿔을 자세히 보면 끝이 두 갈래로 갈라졌죠. 뿔 포함 5에서 8cm의 크기와 3cm 가량의 문두포, 보통은 5에서 8g 정도의 무게를 갖고 있지만 대형은 20g도 넘어가기도 합니다. 보통은 흑갈색, 적갈색을 띠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검붉을 띠거나 아예 검은색을 띠기도 합니다. 예전에 코엑스에도 있었으나 지금은 없죠. 이렇게 코엑스 아쿠아리움에 있었던 동물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퀴즈, 다음 중 틀린 말은? 정답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환상의 시간을 나누는 이야기 동물원
판타리얼 동물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